여기에는 유기체적 세계관이 그 잠복해 있는데 고대인들의 사유와 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민속적인, 철학적인, 인류학적인 완벽한 책으로 국제적인 책입니다. 보면 볼수록 깊이와 가치가 느껴지는 책이 있습니다. 730여 년 전 태어난 오래된 미래, 삼국유사. 원형과 본질을 지키며 투명하게 저술한 삼국유사는 시대를 아우른 한국의 역사이자 길이 보존해야 할 세계사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 신단수 아래 신실을 세우고 여러 신과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사람이 되고 싶은 곰과 호랑이의 간청에 환웅은 쑥과 마늘만으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참을성 많은 곰은 100일을 견뎌내 여인이 되었고 환웅과 혼인해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군입니다. 국호를 조선이라 정한 단군은 평양의 도읍을 정하고 이후 아사달로 천도해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지요. 고조선 건국신화인 단군 왕검의 이야기를 기록한 최초의 책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역사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경상북도 군인은 삼국유사의 고장입니다. 군의 역사와 전통의 깊이는 아미타열의 삼전석굴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석굴은 경주의 석굴암보다 100년 이상 먼저 만들어졌죠. 집터의 돌을 처리하기 위해 돌담을 쌓아 땅의 경계를 삼은 한밤마을도 군의 멋스러움을 대표합니다. 최근에는 삼국유사 속 설화, 문화, 작품, 인물 등을 만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도 생겼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조형물은 물론 우리의 역사 문화와 친숙해질 수 있는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국유사 목판 인출 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아이들이라도 목판 인출 체험을 통해 삼국유사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미 삼국유사와 친숙한 어린 학생들은 해설사로 활약해도 선색없을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동굴에 있었는데 또 곰과 호랑이는 사람 되기를 환웅이 원했죠. 거기서 태어난 분이 단군 왕검이죠. 삼국유사는 고조선의 건국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과정도 있고 거기에 전설, 신화, 민화, 그다음에 설화 등이 안에 들어있어요. 삼국유사의 시작은 단군입니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후삼국시대 고려의 건국까지 연표가 나타납니다.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 있다.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다는 것이 역사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조선의 건국이 만주 지역의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이제 청동기 문화 기반 위에 성립됐다. 그러면은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 초기 철기 문화, 이 철기 문화 기반 위에서 성립이 되어졌다.
이라면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이 고대 국가들의 다양한 건국의 모습들 이런 것, 또 거기에 따르는 건국 신화의 차이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신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곰은 고조선의 중심 세력이 된 종족의 상징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곰 토템을 중심으로 하는 제이 문화와 철기, 예족과 맥족할 때 예는 이제 그 예자가, 예맥할 때 예자가 삼수를 빼면 그 햇새자입니다. 그게 바로 철기를 상징합니다. 예국은 쇠문화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과 이런 어떤 곰 토템의 문명, 예족과 맥족이 합쳐서 내려와서 마한 지난 변환의 한족과 합쳐가지고 우리 한민족을 갖다가 그렇게 형성하는 그런 민족의 구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를 세운 단군 이야기로 역사의 자주성을 일깨운 이는 일연 선사입니다. 매년 8월이면 군이 임각사에서 오각국사 일연 스님 달해제가 봉행됩니다.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국 유사를 저술한 일연 선사는 1206년 장상군, 오늘날 경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건한 정성, 향로에 서리어서 사르는 이 순간. 어머니의 몸에 해가 비추는 꿈을 4일 동안 꾸고 태어났다고 하며 법명은 견명이었죠. 공부에 매진하고자 9살 나이에 해양 무량사로 출가해 14시 되던 해 진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승려가 됩니다. 22에 승과시험인 상상과에 수석으로 합격해 이련은 선사, 대선사를 거쳐 78살에 국사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련 선사는 충렬왕의 명으로 청도 운문사에 주석한 이후 붓을 들었고 필묵에 공력을 담아 임각사에서 삼국유사 저술을 마쳤습니다. 고대사와 관련된 역사서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기에 삼국유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죠. 그런데 왜 삼국유사를 썼을까요? 이련 선사가 태어난 1206년은 대외적으로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해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대내적으로는 무신 정권 시기였습니다. 몽골은 1231년 고려를 침입한 이후로 강화를 맺을 때까지 30여 년간 고려를 뒤흔들며 엄청난 피해를 주었죠. 당시 최후는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강화의 고려 궁지는 고종 19년부터 원종 11년까지 39년간 머물렀던 궁궐터입니다. 고려 고종은 불심으로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 8만 대장경을 만들라 명을 내렸고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한 뒤 남해의 분사 대장도감에서 대장경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층단식으로 이루어진 곳은 선원사지입니다. 최후가 청관한 강화선원사는 8만 대장경 조성을 위해 대장도감이 설치됐던 호국사찰입니다.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 판각된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진 후 다시 한번 불심으로 외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한 8만 대장경 목판 조성은 연인원 150만 명의 인력이 16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경판이 조성되는 시기에 남해 정림사 주지였던 일연 역시 남해 분사 대장 도감에서 8만 대장경 감수에 관여했습니다. 8만 대장경 외에 고려에는 국난 극복의 희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 새 왕궁을 지으려다 기묘한 황룡이 나타나 계획을 바꿔 지은 절이 바로 황룡사였습니다. 신라 최대 가람 황룡사에는 9층 목탑이 있었죠.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로 조성한 9층 목탑은 왕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국력을 한데 모으는 호국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축 목탑은 몽골의 침입으로 하마에 휩싸여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외세 침입을 불심으로 막아내고자 했던 황룡사 구축 목탑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이런 선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황룡사는 굉장한 신라 국가뿐만이 아니고 이 이후에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 왕조, 우리 국가를 보위해주는 호국의 중심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중심적인 사찰입니다. 황룡사가 불타버리고 소실되어버린 현장의 어떤 참담함, 여기 와서 보았던 것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선사가 삼국유사를 쓰게 된 또 다른 계기는 유교적 관점으로 쓴 삼국의 역사서,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우리의 그 한민족의 그 국조라고 하는 단군왕검에 대한 내용도 없고 북부여에 대한 것도 없고 발해에 대한 건 더더욱 없고 가락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국사기로만 보면은 기원전 57년까지 베끼는 역사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냥 도저히 안쓰고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이 어른.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국유사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수록된 이야기마다 흥미와 상상을 불러일으키죠. 이 책 5권, 9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편목 구성 또한 독특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른 스님이 그 수집한 그 자료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쭉 소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보로 승격된 삼국유사 파른본. 파른은 소장자였던 고 선보기 선생의 호로 늘 푸름을 뜻합니다. 파른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 판본으로 일그러진 글자나 오탈자가 거의 없고 인쇄 상태가 선명한 희귀본입니다. 파른본 삼국유사는 다른 곳에서 드나지 않는 삼국유사의 제일 앞부분 이 왕역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선 초기 삼국유사 다른 책들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고주몽이 알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모티프는 이미 중국에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이 처음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햇빛이 쫓아와서 어머니인 유화가 알을 갖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중국에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 마찬가지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또 그 중에 곰이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환웅과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의 구조는 중국에도 많은 근국신화가 있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만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일일이 뽑아내서 건국신화로 자료를 정리했던 것, 이것이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우리 건국신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른본은 1512년에 간행된 삼국유사 임신본 중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를 보완하고 현존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할 수 있어 가치가 높습니다. 삼국유사 첫 권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국 순으로 배열하고 그 뒤로 후삼국의 연대가 기록된 왕역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연표와 다른 점은 역대 왕의 출생, 즉위, 치세를 비롯해 저자의 의견도 간간히 덧붙여 놓았다는 점입니다. 기이편에는 고조선 이하 여러 고대 국가의 흥망과 신화, 전설, 신앙 등에 관한 유사 36편을 기록했고 권2에서는 편목을 따로 두지 않고 문무왕부터 경순왕까지의 신라 왕조와 백제, 후백제 및 가락국에 관한 유사를 다뤘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보면은 이게 완전히 그 다른 게 아니고 삼국사기를 보관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보관하면서도 역사에서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교적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그 신의 사관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역사서라기보다도 대안사서로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국보로 승격된 또 다른 삼국유사를 만나러 부산 범어사를 찾았습니다. 범어사 소장본 삼국유사 권 4, 5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 판본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해 다른 지정본의 훼손되거나 빠진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체, 규격, 행간에 있어 후대에 간행된 1512년 판본과 밀접한 양상을 보여 판본학적으로도 중요한 사료입니다. 삼국유사 권 5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인각사에서 주지 일연이 지은 것이라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죠. 삼국유사 권 3, 4, 5는 삼국의 불교 전래와 발전, 고승의 행적과 전탑의 유래 등 불교사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연구가 많이 돼서 남아있고 이런 책이 자기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오히려 한국으로 이 삼국유사와 월인석보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인도에 가서 또 다른 불교의 그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는 동아시아의 기록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가 원래 이게 불국토였다. 불교의 중심이었다. 또는 부처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원래 부처가 여기에 와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삼국유사를 서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한 세계관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대 사료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삼국유사의 마지막 내용은 효선편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불교적 선행에 대한 미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각사는 일연이 국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안소로 삼은 사찰입니다. 인각사는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지형적으로 기린의 뿔 자리에 세워져 인각사라 부릅니다. 경례의 보각국사비는 일연 선사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인데 안타깝게도 훼손 상태가 심각합니다. 삼국유사 집필의 대장정을 끝낸 장소, 인각사에 올 때마다 일연 선사의 5년간의 행적을 상상하며 발자취를 따라보곤 합니다. 일연 선사가 인각사로 온 이유는 연로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출가시키고 70여 년을 홀로 산 어머니는 일연 선사의 봉양을 받고 이듬해 세상을 떠나셨죠. 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열반에 든 후에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몇 자리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화장해서 부도 쓸 자리를 둥둥이 마을에다가 이제 거기다 점지해 뒀으니 그다가 이제 당신의 이제 사리탑을 쓰게 하죠. 그 저녁에 인각사에 불을 켜면은 그 불빛이 일연 스님의 부도탑에 빛이 비치가지고 그리고 그 빛이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비친다. 그렇게 옛날에는 그래서 불빛이 삼각형으로 서로 교환을 했다는 이런 전설이 또 있습니다. 일연 선사의 효심은 삼국유사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짓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은 김대성의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효는 유교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천 방법이 다를 뿐 불교에서도 효를 중시합니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윤리적 덕목 중 가장 중시되는 것도 바로 효 사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일연 스님은 경계를 짓지 않고 넘어서면서 사람이 갖춰야 될 도리 그리고 유교와 불교의 흐름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삼국유사를 보는 또 하나의 시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고대의 종교, 역사, 지리, 문학, 언어, 민속, 사상 등 모든 곳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지배층의 역사적 사실과 이치를 담은 문헌과 백성들이 구비전승한 이야기가 공존하는 삼국유사를 혹자는 정신문화의 보고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일연선사가 37년간 수행했다는 비슬산으로 단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일연선사는 몽골 전란기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호산, 지금의 비슬산의 여러 사찰에 머물며 경전 공부와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암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암자가 그 일연 스님이 머물렀던 세 곳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사찰 중 무주암, 보당암, 묘문암이 주요 수행처였습니다. 비슬산은 팔공산과 더불어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특별한 산인데요. 동시에 불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전성기에는 수십 개의 절이 이곳 비슬산에 기대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많은 절터를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일연 스님의 흔적을 찾아낸다면 이 공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입산에 처음 주석했다는 암자, 보당암의 흔적을 찾아 비슬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보당암에서 수년간 수행하던 중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은 일연은 이후 묘문암을 거쳐 무주암에 머물렀는데 이 시기에 깨달음을 얻고 삼중대사라는 법계를 얻게 되죠. 일연은 59세가 되던 해 다시 비슬산, 인응사와 불일사 등에서 14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암키아가 이렇게 되고 여기 마지막. 비슬산에서 수행은 훗날 삼국유사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묘당암, 무주암 두 군데는 또 탑이 서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보당암은 그것도 추정이지만은 그 동굴이 있는 위치와 인근하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저는 일연 스님이 계셨던 사찰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네네네. 그 근거가 보각국사 비명에 보당암, 묘문암, 무주암 셋 암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당암이라고 추정하는 이 부분 인근에는 이 절터 세 곳 말고는 절터가 없습니다. 시문을 모아 편찬한 동문선에 여말선처 문신인 이첨이 쓴 글에 보당암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비슬산 정상 부근에 보당암이 있었는데 터만 남아 있다고 기술한 뒤 공사 후 낙성법회를 열어 종사를 맞이해 참선하는 장소를 주관하게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수십 년 머물며 수행한 비슬산에서 일연선사는 많은 이야기를 발굴했겠지요. 그중 하나가 도성과 관계의 호산이성 설화입니다. 비슬산 중턱, 설화가 깃든 장소에는 거대한 바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도성암, 그렇죠. 원래 이제 도통바위가 되는 건가요? 예, 예.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네. 도성성사는 도처 북혈. 바위 굴의 이름은 사실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구멍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산이성설화는 삼국유사 피음편에 수록된 내용으로 관기는 남쪽 고개에 암자를 지어 살고 10류쯤 떨어진 북쪽 굴에 도성이 살았는데 두 성사는 구름길을 헤치고 달밤이면 노래하면서 왕래를 했다는군요. 어느 날 도성은 뒷산 바위 사이로 몸을 날려 떠나갔고 관기도 도성을 따라 몸을 날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도성이 살았다는 전설의 바위에서 관기와 도성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도성 스님이 이제 관기 스님을 부르면 나무가 이쪽으로 그렇죠. 남쪽으로 기울고 또 관기 스님이 도성 스님을 부르면 나무가 북쪽으로 기울고 그런 그렇죠. 전설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삼국유사 내용을 보면은 도성 성사께서 관기 성사님한테 어떤 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자기가 바깥에 나가면 이 나무가 전체가 허리를 그렇게 구부렸다. 아,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 아, 나를 부르는구나 싶어서 서로 달빛에서 만나서 매양 오고 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상궁유사 보산이생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상궁유사의 설화는 실제하거나 추정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선사는 각지의 사찰과 암자에 머물면서 백성들 사이에 구비전승되는 이야기나 직접 발굴한 설화나 민담을 오롯이 담아낸 것이 상궁유사입니다. 이러한 선사는 어떤 마음으로 수많은 자료를 취합했을까요? 전란으로 피폐한 고려를 다시 세우는 길, 어쩌면 이련은 황룡사 구축 목탑에 버금가는 희망을 모두의 마음에 쌓아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후대의 상궁유사를 남기는 것, 그것이 이련이 택한 수행이 아니었을까요? 중국의 역사서와 같이 수집에 참고한 자료는 출처를 남기고 직접 들은 내용은 문헌 인용 없이 서술했다고 합니다. 스님 스스로가 직접 본 이 책에서 인용한 교구가 이제 그 상당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답사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현장을 가서 답사하고 또 이제 금속문 같은 게 있으면은 그 금속문을 보고서 예, 나름대로 이제 판독을 해서 찾기도 하고 직접 본 책에서 이렇게 그 인용을 할 경우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두 개 다 수록을 해두고서 후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기록의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렇게 수록을 해놓은 것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역사의 뒤안길에 쓰러졌다. 일제강점기 민족정기가 말살될 위험에 처하자 다시 조명받기 시작합니다. 21세기 들어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삼국유사는 한 번만 남아있을 뿐 목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왕조 개창 후 1394년 목판으로 판각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선처본은 아쉽게도 안전체가 아닙니다. 이에 군의군과 한국국학진흥원은 상궁유사 조선 초기본과 임신본 판본을 바탕으로 상궁유사 목판의 원형을 찾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판각 양면에 840여 자를 새겨 총 8만 9,200여 자의 상궁유사 목판을 500여 년 만에 복원해냈죠. 목판 복원은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특수성의 원천이 상궁유사에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삼국유사를 주제로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 중인 이상원 교수. 그는 삼국유사는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 그 자체가 훌륭한 문화 콘텐츠이고 설화와 전설에 엿볼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 세계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작업 중인 설화는 신라 전설의 필이 만파식적. 이성원 교수는 이미 삼국유사 설화를 바탕으로 한 태권도 히어로즈를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그 중국의 뮬란은 디즈니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대성공을 했죠. 뮬란이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의 장례 문화를 스토리로 이제 콘텐츠화한 코코. 코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주 그 인기 좋았죠. 특히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런 문화라든가 또 게임에 등장하는 여러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의 어떤 그 설화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그 얼이 담겨 있는 삼국유사의 그 좋은 어떤 그 원천 소스를 활용해서 재해설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 게임 내지는 뭐 또는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뮤지컬 엄청난 그런 그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방점을 두면은 우리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는 굉장히 그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가 삼국유사를 원천으로 한 영상 콘텐츠는 물론이고 수록된 향가도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애니메이션도 되어 있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유럽의 그 학생과 대중 강의를 했더니 정말 뭐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이제 일으켜서 향가를 한국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국악풍으로 창작한 노래를 짧게 들려줬더니 그 노래를 그 자리에서 따라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K-클래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대에 올린 월명 역시 향가를 소재로 한 뮤지컬입니다. 760년 4월 초하루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뜨더니 열흘 동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황산벌! 황산벌 가는 길이 어디오? 이 노래를 따라 불렀네. 왕명에 따라 승려이자 화랑인 월명사가 산하를 공양하며 도솔가를 부르자 하늘에는 하나의 해만 남게 되고 신라는 안정을 찾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월명사는 도솔가 외에 누이의 명복을 비는 제망매가도 지었죠. 전하는 향가는 모두 25수. 이 중 삼국유사에는 헌화가, 원앙생가, 찬기파랑가 등 다양한 내용의 향가 14수가 있습니다. 월명사와 같이 스님이 그것을 짓기도 하지만 귀족들도 그 다음에 멀리서 온 처용도 그 향차를 가지고 향가를 지었습니다. 향가는 통일신라 때 성행한 한국 고유의 정형시가입니다. 이 향가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과 정서를 엿볼 수 있죠. 삼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첫째는 단군신화가 실려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야사를 쓰고 있는 가락국기가 실려있는 거고 세 번째는 향가로 칩니다. 원문대로 실어놓았기 때문에 문학성을 따지는 데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학적인, 그러니까 우리말의 구조가 어떻게 됐던, 어떻게 되었던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자료로서도 중요해서 삼국유사의 14수의 향가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신라 천년의 문학사가 그대로 공백으로 남는 게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가치를 어디서 따지겠습니까? 이제 그만큼 삼국유사의 향가 수록은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길이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며 나는 간단 말도 이르지 못하고 어딜 갑니까? 아, 이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향가 같은 경우는 우리 고유의 서정시이면서 정형시입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한문이라고 하는 이 문어가 있는데 그 위에 향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노래를 기술하고 있고요. 이게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고려소교가 불려진다든가 또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은 가사라든가 시조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문학사에서 삼국유사를 빼고 나면은 사실 그 기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문학사 안에서 중요한 책을 들으라.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들으라고 하면 바로 단연 삼국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고대사 발굴 및 연구에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그 자체가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의 제기삼사 설화에 따르면 나비 없는 적자를 보고 모란의 향기가 없을 것과 연못에 개구리가 우는 것을 보고 매복한 백제군을 알아낸 것,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예측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선덕여왕이 돌아갈 즈음 자신을 도리천에 장사 지내달라고 합니다. 신하들은 도리천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선덕여왕은 낭산의 남쪽을 얘기를 합니다. 알 길이 없는 신하들은 거기에 선덕여왕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선덕여왕이 잠든 이곳이 과연 도리천이었을까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문무왕 때 이 낭산 아래에 사천왕사를 짓게 되니 불교 경전에 따르면 사천왕이 주관하는 사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어서 선덕여왕의 예언은 맞은 것이 됩니다. 일찍이 사천왕사로 알려져 있는 절터를 최근에 발굴한 결과 사천왕사라고 하는 명문이 밝혀지면서 역시 선덕여왕릉은 지금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었으니 선덕여왕릉의 무덤을 찾아낸 삼국유사의 의미는 또 남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기록 문화로서 삼국의 문화의 모습과 정신 세계를 이걸 보여주는 게 또 삼국유사입니다. 우리 고대 문화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바로 예, 삼국유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1세대 한국학 전문가인 마우리치오 리오토 교수는 5년 만에 삼국유사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나라마다 대표적인 고전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고지기, 네, 니혼쇼기 같은 책이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칼레발라 같은 뭐 책도 있고 그거 한국에 있어서 삼국유사 아마 가장 대표적인 고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국은 세계 한 부분이니까 그거 중요한 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외국 독자들에게 소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쉬운 작업이 아니었지만 외국도 한국에 대한 한국에 대해서 뭐 과거도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리오토 교수는 삼국유사가 한국에만 국한된 책이 아니라 세계적인 보물이며 문학, 종교사, 불교 철학, 언어가 총망라된 걸작 중의 걸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도서교류에 있으면 삼국보다 더 잘 알려주는 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교요, 불교. 불교 어디서 왔습니까? 불교는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는데 완전히 인도 유럽 뭐 사상과 있는 뭐 그렇게 저기 위례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 저기 뭐 묘지, 뭐 그렇게 묘제적으로 화장 있는데 화장은 불교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동양에서 뭐 화장 없어요. 근데 인도 유럽 사람들은 특별하게 묘제로 뭐 그렇게 화장 사용했어요. 우리가 또 일리아드, 오디세이 또 그렇게 뭐 읽으면은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불교하고 같이 뭐 새로운 묘제하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스토리 그리고 나중에 뭐 귀신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뭐 그렇게 인도에서 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뭐 그냥 실크로드하고 다 오는 건데. 리오토 교수의 말처럼 문화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수로 왕과 허황옥 공주의 혼인입니다. 여섯 개의 황금알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수로는 왕으로 추대되어 금강가야를 건국합니다. 왕에게 배필이 없어 걱정할 무렵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황옥이 배를 타고 가락국에 도착했고 수로왕은 직접 10살 연상인 허황옥을 맞이해 결혼했습니다. 연상연하 커플의 그 이제 원조라고 할 수도 있고 북지의 결혼, 다문화 가정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김해 지역에 가보면 김수로왕의 영역과 허수로왕의 영역이 부전으로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왕릉도 허수로왕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허황옥의 왕릉을. 그럴 만큼 이 허황후에 대한 그 인기와 그
지금도 추모하고 기리는 그런 것들은 김수로왕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처형에 관한 이야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흥강왕이 처형을 만났다는 개운포는 당시의 국제무역항으로 외국과 교류가 활발했던 곳입니다. 처형 같은 경우는 일단 구세기 오는 그냥 사람인데 영왕 바다 영왕 아들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온다는 소리예요. 바다에서 오면은 외국인이죠. 그리고 한번 신라에 가면은 위신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고치니까. 그리고 지금 탈 보면은 왠지 외국 모습이 많죠. 약간 중동 사람 아랍이나 페르시아나 그런 그 당시에는 아랍, 페르시아, 유태인 의사들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했어요.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슨 뱉다고 어떤 중동 의사였는데 신라에 가서 사람을 고쳤으니까 결국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은 그 역사는 신화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옥면은 주인을 따라 절에 갔지만 신분이 미천해 법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 서서 염불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주인은 힘든 일을 더 많이 시켰지만 옥면은 산더미 같은 일을 다 해놓고 절에 가서 극진히 기도를 올렸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법당에 들어와 염불을 하라는 소리가 들렸고 옥면은 법당에 들어가 정진했습니다. 얼마 뒤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옥면의 몸은 법당 지붕을 뚫고 나가 서쪽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주인보다 심지어 승려들보다 더 빨리 서방 정토로 간 것이죠. 사위 최하층에 해당하는 노비 신분의 여성이 그런 극락 왕생을 하게 된 그런 내용까지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 중심의 시각에서 편찬된 일반 역사서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배층에 관련된 이야기, 지배층 중심의 그런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지배층은 물론이고 피지배층까지 전체 그 민중의 역사를 이 서술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인류 역사의 보고라고 감히 삼국유사를 평가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대등하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시대를 앞선 고전입니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일삼는 지배층의 정치와 종교의 허울을 벗어내고 평등과 화합을 추구하는 민중의 노래와 이야기를 펼쳐 보였죠. 곡순득사고는 강이 그것의 표상인데요. 강은 산을 만나면 돌아가지요. 여기에는 천천히 가지만은 이웃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들리고 나의 아픔을 또 그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어떤 담론이 삼국유사에는 그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라 시대 때 사람들의 그 삶에서의 그 곡진한 정 그것은 일연히 살았던 13세기 고려의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던 것이었고 그걸 그대로 실어놨으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 세계 속으로 그 정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인간이 소통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한국인들의 기질과 정서, 사유의 세계는 물론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730여 년 전 선보인 삼국유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민중은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역사를 전해왔습니다. 이련 선사는 그 이야기와 노래를 삼국유사에 담았습니다. 이련 선사가 남긴 삼국유사는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삶을 담백하게 담아낸 인류 문화의 보고였습니다. 문화적인 값어치 있고 종교적인 값어치 있고 언어적인 값어치 있고 그리고 민속적인 철학적인 인류학적인 완벽한 체계로 볼 수가 있어요. 문화에 있어서 삼국유사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삼국사기보다.
여러 분야가 찾을 수 있고 지식의 여러 분야가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 문화도 걸립니다. 인도에서부터 일본까지 중국까지 동남까지 국제적인 책입니다. 삼국유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고대 동아시아의 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이고 또 한국의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그 자료가 되는 거고 고대인들의 사유와 이 삶을 이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주제와 대상에서 갖고 있는 삼국유사 이러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전 충분히 세계 기록유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삼국유사를 통해 확인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자긍심은 이제 세계를 향해 큰 울림을 줄 때입니다. 우리의 예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고전 가운데 인류에게 오늘날 큰 영향을 미치는 고전들은 다 삼국유사와 같습니다. 그게 가치 있다는 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것이니까 기록 문화의 유산으로 등재된다는 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인류의 기록 문화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우리 문화만의 특수성을 동시에 지닌 기록 문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공인될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